되잖아요, 요즘. 그래봤자 그 1,000명 중에 마지막 이제 초청을 했어.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분들 한번 일어나셔서 영적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생각에 몇 명이나 일어났을 것 같아요? 10분에. 와,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 다음 또 닮은 말씀하시죠. 저는요, 믿음이 이저 권사님보다 못해가지고 한 2, 30명이나 일어났을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560명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이기적이고 맨날 싸운다고만 그렇게 나쁜 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이 어렵고 아무도 돌보지 않냐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때다라고 믿어서 의기투합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신앙을 안 돼서 밀어붙이니까 막가파 같은 인생들도요 560명이 일어나서 예수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시간이 있으면은 뭐 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얘기해보세요. 저도 성목중학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도훈련을 12주를 받았어요. 이야, 얼마나 신나는지요. 막 죽으라고 전도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다 전도하니까요. 전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번 집회 끝나면서 전도 안 하면은 알았죠? 오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내일 마지막 저녁인데 한번 여러분들 헌신하는 종이에다가 좀 이렇게 쓰고 같이 좀 기도할까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은 그저 은혜 받고 그거 몇 주, 몇 달 돼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부흥에 계속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는 중에 지혜 주시는 중에 하나 제가 좀 하는 게 있는데요. 마지막 날 제가 결단하시게 해요. 정의를 하나씩 받아드려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 삽시다. 두 가지 결정하게 하거든요. 하나는 기도 시간 다시 정합니다. 기도하지 않냐면서 신앙생활 살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요즘 사람들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보다 분명히 시간이 많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요, 그저 옷 하나 제대로 빨아서 제대로 입으시게 하려면은요, 두 분이 자꾸 한 분은 저 위에서 잡고, 한 분은 밑에서 다리미에다 숲을 피워가지고 이걸 다리고 저 산을 올라가면 되냐는 나 봤어요. 아시아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몇몇 분 알아들으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세탁하려면요, 참, 눕지고서 가서, 냇가에 가가지고, 다 빨고, 방망이고, 두드리고.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 어른들 어떻게 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남자분들은요, 그 또, 백인민족이라서 하얀 입어요. 싹 해서 쫙 해가지고, 그저 뭐, 모시적삼 요즘 같은. 그 다음에 두루막 다 해서 드리면은요, 술 한잔 걸치고 쫙 가시나, 개구차이 같은. 그것도 다 빨아가지고 다 당신들의 여유로운 삶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했어요. 핑계하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분들 생각하면요 얼마나 천국 생활을 좀 해. 그런데, 그래도 바빠요. 뭐하러 바쁜가 보니까는요. 아니, 그래, 요즘은 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가 Directly Coming to United States. Directly Coming to the US. 그래가지고 그거 보려고 정신없어.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지만, 어떤 장모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성은이 만극하신 하나님이시고 알고 보니까 다 들으셨죠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이 나니까 이 비디오를 갖다 보시는데 밤새도록 보신 거예요. 잠깐 눈 붙이고 뭐 한두 시간 주무셨지. 와서 기도하니까 맨날 그 듣던 소리가 나오죠. 그래도 고마운 거, 그 장면이 나중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게 뭡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꼭 표준은 아니고 제가 저만 잘한다고는 믿지 않지만 대략 봅니다. 모든 좋은 것들에요. 사단이 개입돼가지고